내가 여보 해줄게. 머리띠? 어, 위생을 위해서. 여보는 앞으로 해줄게. 아우. 나쁜 님은 또 무슨 나쁜 님이야? 어? 에. 아이, 그래도 신선한 주방에서 이거 19금이 되는 거지. 그리고 신혼이잖아요. 신혼 때는 뭐 주방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아니, 요리 방송인데 왜 이렇게 계속 부럽죠, 저는? 됐어. 됐어, 오케이.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생 보건증을 다 따고 네, 주방에 들어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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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먼저 일단은 탕수육부터. 탕수육? 탕수육 50인분 쉽지 않은데. 튀김이 힘들어, 튀김이. 그럼 내가 야채 손질할 거를 가져올게요. 이거 손질할 수 있죠? 네. 탕수육에 들어가는 거니까. 양념을 만들어야지, 양념. 여기다 그냥 해버리려고요. 아, 근데 호흡이 잘 맞아요. 여보. 응? 이렇게 음식 많이 해본 적 있어요? 한 번도 없죠. 우리 50인분 하는 거죠. 와, 50인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애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둘이 존댓말 쓰시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. 맞아요. 고마워요. 아유. 아, 근데 호흡이 잘 맞아요. 보기 좋아요. 예. 잘 쏘네. 손질하는 거 좀 도와줄까요? 아니요,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그래? 야채 손질은 이제 다 했어요. 아니, 원래는 요리를 못했는데 나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늘었어요. 그렇지. 야채를 넣어볼까? 아, 탕수육 소스예요. 아, 맞아. 파인애플도 있다. 아, 맞아. 파인애플. 아, 파인애플 맛있지. 꼭 넣어야 돼, 꼭 넣어야 돼. 아이들이 파인애플 좋아해가지고. 그 농도 맞춰볼게요. 농도 잘 맞춰야 돼요. 그 탕수육 소스가 은근 쉽지 않더라고요. 저건 중요해요. 아, 그냥 우리 와이프가 이거는 안 해봤는데 아주 과감하게. 잘 줘야 돼. 줘야죠. 잠깐. 하이라이트 하나. 뭐? 뭐죠? 여보, 이거 봐. 에? 여보, 이거 봐. 에? 뭐야, 저 뭐야? 뭔데? 석류 넣는다. 석류? 여기에? 석류를 넣어? 내가 얼마 전에 만났었잖아, 램지 형. 근데 램지 형님이 석류를 저 피자에 올렸는데. 이걸 바로 카피! 스파이지. 우리 스타일이야, 코리안 스타일. 풍미가 여러 맛이 나고. 야, 이걸 바로 카피! 바로 카피! 산미가 더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먹을 때 톡톡 터져요. 원래 상주 씨가 재미가 있죠. 재밌겠어. 신기하다. 어떤 맛? 새콤달콤. 새콤달콤. 아이들이 좋아할 맛? 아이들이 좋아할 맛? 부부가 함께하니까 일심동체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예.